무장공비를 난파시킨 북한군의 김일성 도당을 규탄하는 권리대회가 300여 명의 현직 판사와 변호인들이 모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 법조인들은 자유대한을 수호하고 성공태세를 확립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이 권리대회를 갖기는 우리나라 법조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간첩작전을 보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 간부들로 구성된 전투경찰대원들은 두 달 동안 유격훈련을 비롯한 각종 전술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으로 있을 북한군의 무장공비에 대비해서 일선경찰을 지도하고 공비 섬멸작전을 수행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전국 대학 총학장과 각 시도 교육감 연속회의가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독전 치사에서 한편으로는 건설, 또 한편으로는 반공투쟁을 하는 범국민적 태세를 갖추자고 역설하고 나라를 이어나갈 2세 국민에게 참으로 쓸모있는 새 인간의 양성과 반공 애국하는 생산적 인간의 양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새물결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대학생들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용 여사는 남녀 대학생들이 성실하고 패기 있는 자세로 새물결 운동을 전개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